재발성 슬개골 탈구라고 하면 일단 거기에 단어가 탈구라는 게 들어가죠. 관절이 빠지는 겁니다. 실제로 슬개골 탈구가 의외로 꽤 많습니다. 슬개골 탈구는 뭐냐면 일단 슬개골이 뭐냐? 이게 무릎뼈입니다. 이게 허벅지고 종아리뼈고 이게 무릎 관절이죠. 관절을 옆에서 봤을 때 앞에 뚜껑뼈라고 하는 슬개골이 있어요. 굉장히 중요한 뼈입니다. 이것도 관절이에요. 무릎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그런데 얘는 이렇게 쳐다보면 허벅지 뼈하고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무릎을 꾸르고 펼 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그 허벅지 뼈 이렇게 파인 부위 위에서 얘가 놀아야 되는데 슬개골 탈구는 이 위에서 놀지를 않고 이렇게 밖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. 어떤 그 축구나 농구를 하다가 굉장히 강력한 강한 그 힘을 외상을 받으면서 한 번에 팍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. 외상성 탈구라고 해요.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통증이 동반이 되고 붓기도 많이 붓고 움직이지 못하죠. 그 순간.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조직이 굉장히 유연하고 뼈 모양도 이게 잘 빠질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쓱쓱 빠져나가는 분들이 계세요. 이런 분들은 관절 모양 자체도 쉽게 빠지게 돼 있고 주변에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조직도 과도하게 유연한 경우가 그런 경우에 심한 외상, 축구를 하다가 어떻게 다리가 잘못 뻐여가지고 빠졌다 그럴 때는 이게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큰 힘을 받죠, 관절 자체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골이 부러져 나오기도 하고 뼈가 이제 다치고 이런 데가 찢어지고 합니다.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증상을 느끼냐, 일단 뭐 엄청 심한 통증을 느끼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다른 것 자체를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. 또 어떤 경우에는 뭔가 자기가 무릎이 빠져나간다, 덜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. 이런 경우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심지어는 병원에서도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. 왜냐하면 병원에 올 때는 빠졌다가도 무릎 표면에 들어오거든요. 병원에 방문할 당시에는 이미 슬개골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나중에 뒤늦게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. 슬개골 탈구도 외상성은 이렇게 되는데 습관성이 있어요. 재발성. 그래서 이런 습관성이나 재발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주변 연구 조직이 얼마나 유연한가에 따라서 또 이 뼈 모양이 얼마나 잡아주지를 못하는 뼈 모양이냐에 따라서 쉽게 빠져나가는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. 그런 게 심한 사람일수록 쉽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통증도 별로 없어요. 그리고 이런 분들은 내가 그냥 빠졌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게 하면 들어가는지 동작도 잘 압니다. 그리고 어중간한 사람들 빠질 때 통증도 있고 그걸 본인이 고통스럽게 느끼지만 또 너무 자주 빠진 경우가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슬개골 탈구는 이 슬개골이 얼마나 잘 빠져나가느냐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에 따라서 증상도 달라요. 통증이 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덜컥덜컥 빠지는 느낌을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고 어릴 때부터 늘상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오늘은 슬개골 탈구가 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증상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슬개골 탈구는 다리 관절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재발성 슬개골 탈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원인을 잘 분석을 해서 재발이 안 되게 재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낮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